와우. 뭐 보자마자 찍어. 어? 야,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좀 할 그건 줘야 되지 않아? 이거 인코스메틱스 코리아라고 해서 원래 화장품을 판매하고 화장품에 대한 전시관이 아니라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데서도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올해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번째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화장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원료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다음에 원료에 대한 퀄리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연구 개발하면서 나온 제품들이 다 화장품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원료인데 이런 원료를 잘 보다 보면 앞으로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트렌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려고 매년 이 전시회를 찾고 있어요. 뭐 여기서 화장품 원료를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순 없고 근데 집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벌써 있네. 요즘 이렇게 실리콘이나 PEG 같은 원료가 안전성이나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사람들이 우려하는 성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제품에 가급적 안 넣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품들 중에서 이런 PEG가 들어가 있지 않은 원료 아니면 이런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원료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품의 질감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질감이 안 좋아지는 거를 좀 더 극복하고 마치 그와 좀 대체할 수 있는 원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원료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대체 원료들이 지금 개발돼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뭐 약이나 그런 효능을 보일 수는 없지만 루틴으로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썼을 때가 아니라 내가 6개월, 1년 동안 이걸 계속 써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안전하다, 안전성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요즘에는 이제 원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바뀌는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조금 더 그런 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 와보면, 내가 연구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제품의 원료에 대한 연구를 다들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도 좀 많이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일이 음이온을 띈다, 오일이 양이온을 띈다, 이런 개념이 조금 독특하게 받아들였는데, 일단, 컨셉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음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음이온이니까 피부에 음이온을 붙이면 반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에 양이온을 붙이면 붙겠죠. 그래서 잘 붙어가지고 제거하는 거는 클렌저, 그 다음에 이거 반사시켜가지고 나가는 거는 뭐 로션, 크림, 오일, 선크림 이런 데서 써보면 미세먼지가 잘 안 붙게끔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원장님, 저 기억하시나요? 얼굴만. 저 저기 끝에 전달아 만나 만화책 한다고. 아, 저는 제가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다. 100. 맞아요. 안 그래도 이거 배우 계세요? 네. 아. 근데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유산균 이용해가지고 화장품 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산균 중에서 유산균의 먹이를 이용한 거. 그러니까 유산균을, 균을 직접 피부에 바를 수는 사실 좀 애매하니까,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애매하니까, 유산균의 먹이를 이용을 해서 화장품에 보습제에 같이 넣어주면,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균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런 균들을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자연 에코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개념을 쓰는데, 균은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균의 먹이가 되는 거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활용한 보습제 원료가 나와서 이 부분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도 노벨 화학상을 받아낸 게 징클락이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 다르다, 뭐 이런 이제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는 우리가 활동적이고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두 호르몬들이 변화가 될 거고 DNA 발현들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듬, 우리 흔히 말하는 옛날에 바이오 리듬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일단 유전적으로 그게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고.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나오는 호르몬들, 아침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뭐 DNA의 발현들이 저녁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니까, 아침은 아침대로의 케어 방법, 저녁은 저녁대로의 케어 방법들을 다르게 하는데, 그 유전자들을 각각 발현시킬 수 있는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피부 관리를 한다라는 이런 컨셉인 거죠. 즉 내 몸에 맞춰서, 내 리듬에 맞춰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료들을 활용했다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이런 거 보고, 교수님!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통 여기, 여기 있을까? 그러게 말합니다. 네. 네. 저희 유튜브 찍는다고 잠깐.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삼성 그 4분 11월달 그 때가 있고. 그러시구나. 며칠 전에도 만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비타민C가 항산화제가로 역할이 있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타민C가 항산화제가 있다는 거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았던 것을, 자극을 받았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자극을 받은 거를 비타민C를 발랐을 때 그게 예방이 됐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항산화력을 입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안 발랐을 때, 발랐을 때 비타민C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자극이 적더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다 강의할, 우리 유튜브 할 때 영상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원료들의 상당히 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원료 이런 박람회를 돌다 보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각 회사마다 연구를 많이 하잖아. 그 연구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더 쉽게 또 접할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작년하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른 게, 작년에는 안티폴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그 방부제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올해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그 다음에 좀 더 피부에 맞는, 그 다음에 좀 더 생체 리듬이라든지 내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에 맞는 이런 원료들의 개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G라든지 실리콘 베이스에 대한 원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생체 리듬을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더 내 몸에 있는 그 리듬을 활용한 화장품, 이런 것들이, 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 몸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런 미생물들을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원료들 이런 것들 역시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했던 게 블루라이트. 왜냐면 블루라이트에 대한 화장품이 한동안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지침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제품들에 대한 컨셉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블루라이트에 대한 화장품이 지금 좀 많이 이제 조금 언급되고 있는 점. 역시 또 화두는 그래도 안티폴루션이에요. 안티폴루션에 대한 원료들이 좀 더 이제 좀 더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원료들이 좀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들과 그다음 전체적인 원료의 수준들이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서 좀 더 새로운 화장품의 시장이 또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화장품 이렇게 원료 전시회를 보다 보면은 그 해의 화장품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더 화장품 시장이 좋게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에서 볼게요.